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여권 안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구는 다 주자, 누구는 분류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주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신임 당대표에 당선된 이낙연 신임 당대표는 필요한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초선 의원 김남국 의원은 이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생계의 고통을 받으시는 분, 삶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시기는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아주 강하게 소신 있게 예. 선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야당과 일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내의 여러 가지 이견, 다른 어떤 이견들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까가 좀더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물론 이재명 기자, 김남국 초선 의원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정면으로 뭔가 비판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신임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 사람을 일컬으면서 통합당과 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꽂고 있어요. 굉장히 좀 미묘하죠? 좀 미묘하죠. 아무래도 이제 뭐 김남국 의원이 좀뭐 친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의원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됐지만 어쨌든 견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목일 수도 있는데 뭐 이걸 떠나서 어쨌든 당내에서 지금 굉장히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느냐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 여권 내 굉장히 좀 기류가 복잡하죠. 좀 복잡한 상황인데 일단 뭐 오늘 신문을 보니까 7월 달에 소비가 마이너스 6%로 넉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난번 이제 총선 전후에서 한 14조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을 풀었지만 그게 이제 5, 6월 달에 반짝 효과를 내고 이미 또 효과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여권 내에 가장 큰 이제 고민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 체제의 첫 번째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서 과연 이건 재정,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개개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방향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낙연 체제의 첫 번째 숙제가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내에 좀 논란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이제 선별적 지급을 확고하게 하고 있죠. 그건 아마도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굉장히 선별적 지급을 굉장히 강하게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또 이제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같이 손발을 맞췄던 사람이고 이미 당청 간에는 어느 정도, 당정 간에 어느 정도 얘기를 좀 조율한 상태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볼때뭐 김남국 의원이 김남국도 있고 몇 명의 이제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쪽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볼때큰 이미 대세는 기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인당 30만 원씩 몇 번이고 줄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던 이재명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철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보게 되면은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전 국민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수 있는 발언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반응은 어떨까요? 부총리께서 확인도 안한채 철이 없다라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받아쳤는데, 윤태곤 실장님, 홍남기 총리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앞에 이낙연 대표의 발언부터 연장선으로 봐야 될 거예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이낙연 대표는 선별지급 쪽이었고 김부겸 그리고 박주민 후보는 보편지급 쪽이었는데 그땐 크게 쟁점이 안 되는데 이 문제 계속 불을 지르고 있는 건 이재명 지사거든요. 예. 이게 이제 통합당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 여권 내 1, 2위 뭐 여야 다 합쳐서 1, 2위가 첫 번째 쟁점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이게 된 것이고 현재로 보면은 대권 후보군이 그렇죠. 정부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 또 통합당 비슷한 생각인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정의당, 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 이게 또 기본소득 문제까지 연결이 되고, 또 민주당에서 아까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뭐, 박주민 의원 같이 친문 진영 내에서도 초대선 그룹
싶은 이쪽인 것이고. 야, 묘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정치적 쟁점으로도 뭔가 갈라질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묘하네요. 그런가 하면 어제 한 조간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확인 여부는 좀 따져봐야 한다라고도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은경 본부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방대본에서는 별도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보도해드렸어요. 이재명 기자. 이 조간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사실 여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정경 부부장이 임시 공휴일에 별도 의견 내지 않고 동의했다. 어제 나왔던 뭐 보도와는 정반대의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됐었는데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사실상 동의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방역당국과 협의 없이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다기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 내에서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됐는데 사실 지정된 건 훨씬 앞이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8월 초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소규모 감염들이 급격히 퍼졌었는데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뭐 실책 이런 부분 지적할 수 있지만 정부 내에서 방역당국을 무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